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해야 할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위해서 모세는 반드시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모세만큼 준비가 잘 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말과 행사에 아주 능했습니다. 애굽의 최고 학문을 교육을 받은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그는 아직 부족했어요. 애굽의 학문과 지혜는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높아 보이지만 결국 세상 속에 세상에 속한 세상의 지혜일 뿐이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아직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거룩한 섬김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학교에서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의 땅으로부터 돌리셔서 광야로 인도했어요. 광야로.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일의 전진과 성장이 있기 위해서는 마음이 구별되어야 돼요. 뭐가? 마음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은 세상으로부터 격리될 필요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아멘. 히브리어로 호렙이라는 말은 황량한 곳, 내버려진 땅이라는 뜻입니다. 황량하고 내버려진 땅. 저는 이 호렙이라는 말 속에서 모세의 마음을 봅니다. 모세의 마음. 삶의 여정에서 공허함과 무력감, 연약함으로 가득 차서 빈손으로 하늘만 쳐다보는 버림받은 모세의 심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의 서쪽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봅시다. 광야의 어느 쪽? 이 단어 속에서 우리는 모세의 삶 속에 극진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애굽의 왕좌에서 양을 치는 자로, 와, 생각해봐요. 애굽의 왕좌에서 양을 치는 자로 화려한 왕궁에서 양을 치는 광야로 변화됐어요. 변화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요,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름을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의 눈에 망한 것 같은 이 상황이 하나님께는 모세를 훈련시킬 최고의 상황이 되었어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뭔가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 학교에서 저 훈련 중이야. 믿음을 하면. 예? 인간의 눈에 망한 것 같은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훈련시킬 최고의 상황이었다고요. 광야의 서쪽, 그곳은 거짓된 색깔이 없으며 모방한 장식들도 없고 허구한 주장도 없었습니다. 애굽의 잡음과 소음, 부산함과 혼란은 모세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광야에는 물질에 대한 갈망도 없고 그 눈도 탐욕에 어두워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물러가고 거룩하신 임재와 조용함과 빛만
존재합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었고 그분은 빛을 즐기면서 그의 생각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공급해 준 그곳에서 몇 년? 몇 년? 40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이곳에서 그는 인간의 힘과 지혜와 그 자원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배웠어요.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훈련시켰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록이 없어요. 출애굽기 저자는요, 40년의 시간 동안 모세가 통과한 경험, 권면, 그가 당한 심적인 훈련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나 바울의 경우는 훈련의 시간 동안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학교는 어디 학교는? 하나님의 학교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교과서를 내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일을 맡은 각 사람에게 알맞은 인생의 교과서를 주십니다. 받으신 분만 아멘. 다 똑같지 않아. 하나님의 주의 일을 맡은 각 사람에게 아주 알맞는 인생의 교과서를 주신다고요. 각 사람의 할 특별한 일에 대한 거룩한 견해를 가지고 사람들을 훈련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0장에 보면요,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피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을 만납니다.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의 얼굴을 딱 보고 꿈을 다 풀어주면서 이렇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뭐라고 덧붙였죠? 창세기 40장 14절을 보니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자기가 그들에게 꿈을 해석을 다 해줬어. 그리고 당신들이 당신이 잘 되거든 난 나를 좀 생각해 주소. 내가 그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아래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은 반드시 복직될 겁니다. 그러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해석대로 3일 만에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났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려.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잊어버렸어요. 아마도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풀어주면서 마음속으로 아! 하나님은 드디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사람을 보내셨구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꿈을 꾸게 하셨구나 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시는 방법과 요셉이 기대했던 방법이 달랐어요. 달랐어요. 요셉은 잊혀졌습니다. 2년 동안이나 더 잊혀졌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하나님은 모든 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바로의 꿈을 꾸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요셉을 토기장이처럼 다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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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셨습니다. 2년이 지난 뒤에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그는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 떨고 있는 바로를 위로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로 담대하게 섰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 삶에 그물에 축복에 물고기가 낚아지지 않을 때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집에 가고 있을 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것처럼 희망이 무너질 때 내 삶의 문제와 염려를 놓고 간절히 부르짖었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을 때 쉽게 낙심해요. 쉽게. 그러나 여러분, 모세를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에도 나 여호와는 여호와가 아닌 적이 없었단다. 너가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에도 나 여호와는 여호와가 아닌 적이 없었단다. 나는 너의 삶에서 역사를 멈춘 적이 없단다. 비록 너가 생각하는 때와 방법은 아닐지라도 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단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스스로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찍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해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마침표를 지우시고 여러분의 마침표를 지우시고 절망을 지워주시고 부활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도 오늘 이 자리까지 저기까지 잊혀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7년 동안 두 끼 금식을 하면서 저는 세상과는 등을 지고 하나님의 교과서를 주목하면서 훈련받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겪은 훈련, 눈물, 하나님의 다루심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모두가 겪었던 영적 시험 가운데서도 저를 견디게 한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처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각 사람에게 알맞은 훈련과 지혜를, 지혜의 교과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인내하며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됩시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도 만날 겁니다. 도대체 뭐야? 인간관계 속에서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상처가 되는 말도 들을 것입니다. 야, 네가 나를 하찮게 보고 한마디에 죄송한 말도 않느냐? 근데 아버지가 아신다. 그러나 그 순간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가장 알맞은 영적 교과서를 주신 하나님께 배우고 듣고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그럴 때 주님이 허락하실 훈련 속에서 여러분은 하늘의 지혜로 충만해질 겁니다. 영적인 근육이 튼튼해지고 믿음이 장성하며 어떤 시험과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성도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천만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고 주의 일을 이루시지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되고 안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착각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직분자가 되었고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있어야 할 주의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임마누엘 교회의 목사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신 분도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듯이 모든 인간의 역사는, 우리 교회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고 흠도 많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나를 받아 주옵소서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버지, 나는 약합니다. 미련합니다. 죄인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일하실 때 저도 하겠습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교과서를 통해서 훈련받고 주님께 붙들린 자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제대로 봅니다. 시작. 제대로 봅니다. 할렐루야. 제대로 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본다고 할 때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어떤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밝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밝아야 한다는 거예요. 눈앞에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어도 눈이 어두우면 모든 사물은 다 희미하고 뿌옇게 보입니다. 그러나 눈이 밝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빛입니다. 빛. 빛이 없으면 아무리 눈이 밝아도 아무것도 못 봅니다. 내가 무엇을 본다는 것은 빛에 반사된 것을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빛에 반사된 것을 본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고 똑똑하고 경험이 많고 능력이 있어도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이처럼 나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십니다. 오늘 빛이 들어갈 저다. 빛을 주셔요. 이처럼 우리의 삶에 어둠 속에 빛을 비춰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의의 길로 걷게 하시고 어둠 속에 숨어서 역사하는 사단의 올무와 낙심의 걸림돌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믿음으로 사단의 방해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나를 향하신 주의 선한 섭리를 보고 순종하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주여,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눈,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하시고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시사 제대로 보는 삶을 사게 하옵소서. 제대로 보는 눈. 두 번째로 온유함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 온유가 무엇입니까?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테스
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벌판에서 뛰어다니는 야상마를 잡아서 조련사가 훈련을 시킬 때 조련사는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굶기기도 하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조련사가 이런 훈련을 시킨다고 해서 야상마가 본래의 힘이나 본능 성질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련사에게 훈련받은 말은 자기의 힘과 성질을 주인을 위해 쓰게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야생마처럼 내 힘, 내 능력, 내 감정, 내 성질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은 있어. 이 힘과 능력, 성질, 감정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하면 야생마이지만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주님 위해서 사용하면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때로는 화도 냅니다. 이놈의 자식 하면서 꿀밤도 주고 장등 때도 막 때리고 남자든 여자든 사람은 꼭 안아주고 목사님 왜 저래요? 뭐 왜 저래요? 그게 하나의 방법인데 목사님 왜 나한테만 그렇게 매정합니까? 하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하는 모든 행동들과 말들은 여러분을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으로 세기 위한 사랑의 행동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사셨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감정과 성질을 사용하셨습니까? 혹시라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그리고 내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상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뭐를? 상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요 작은 성공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삶 속의 다곤 시험과 고난으로 인해서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주의 동역자로 부르신 그분의 부르심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의 달려갈 길 마친 후에 주께서 내 머리에 씌워주실 면류관을 바라볼지어다. 그래서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맙시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림 받았다고 해서 항상 행복한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을 고백했던 것처럼 추위의 배고픔과 질병과 오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전진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전진합시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는 날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으로 인하여 감동하시고 축복의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